이 저 책방만의 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분류하는 게 이게 좀 서른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고민이 깊어지는 마흔 살들에게 저희가 책방을 처음 시작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안 했죠. 다들 그냥 도서관식 분류법대로.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가만히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맞아요.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사는 분들도 온라인 서점에서 산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 어떡하지? 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 안 읽으니까 몰라. 모르니까 무관심해. 무관심하니까 책이 있어도 안 쳐다봐. 그러면 이거를 고리를 끊어야지 되겠는데 어디가 출발점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발견한 해법이 아, 그러면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 도전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책의 분류의 주제어가 서른 넘어 사춘기를 겪는 방황하는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어? 이거 내 문제인데? 내가 지금 취업도 됐는데 근데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지금 막 고민이 돼서 나 지금 사춘기인가? 이러고 있는 분이라면 이게 당길 거 아니에요. 당기죠. 그러니까 책을 꺼내보겠죠. 근데 책을 꺼내봤더니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나 또 있어요. 있습니까? 책 안에 이제 일명 북카드라고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읽은 분들이 그 책을 추천한 북카드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추천한 어떤 분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자유인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조르바를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됐다든지 추천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중요한 건 실명으로. 나는 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누구다라고까지 써주세요 라고 제가 다 숙제를 막 앵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서른 사춘기 방황 이거 내 문제인데? 그거 딱 열어봤더니 북카드가 있어. 그럼 그 책이 읽고 싶어지지 않으시겠어요? 이야 역시 야 다르네. 나 지금 갑자기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야 되나? 읽고 싶으시죠? 네.